네, 안녕하세요. 조박사입니다. 자, 오늘 날짜 7월 3일 그리고 시간은 4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종목 APR 들고 왔습니다. 지금 APR 주주분들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건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매도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매도 금지. 자, APR에 대해서 전망 그리고 목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미용기기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 밸류 스코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스코어 나쁘지 않죠? 상위 16.9%. 자, 성장성 만점입니다. 수익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배당 매력이 지금 여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사실 뭐 아실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요거 이제 그 배당주 자사주 또 매입한다고 했죠. 자사주 또 매입한다 했고 일단은 3개년 주주환원 계획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사주 올해 12월까지 해서 자사주 이제 좀 매입하면서 소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자사주 매입 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 600억 정도 매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미리 주주 환원 정책을 폈냐? 자신 있다 이겁니다. 자신 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주도 섹터가 AI, 뷰티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있었죠. 자, 일단은 하반기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전기차, 2차 전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뭐 주도 섹터가 그렇게 가더라도 뷰티 쪽은 하반기에도 주도적으로 주도 섹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먼저 그 최근에 중국발 이슈 알고 계시죠? 자, 중국 시장이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원래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화권이 거의 원툴이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깨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미국, 유럽 이쪽에서 매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APR하고도 비슷하겠지만 같은 섹터에 있는 실리콘투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미국이나 유럽 매출이 올라오니까 중국에서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도 주가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API 같은 경우엔 뭐다? 지금 3년간 2026년까지 3년 동안 600억 정도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겠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잘 될 거를 눈에 보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죠.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도 계산을 안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 밑에서 제가 관련 자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차트만 보시더라도 자, 보이시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순이익도 같이 늘어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영업이익이 올라갔는데 순이익이 떨어지면 부실기업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자, 영업이익이 상승됐음에도 순이익도 같이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그리고 매출지수도 이걸 한번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다? 코로나 이후 뷰티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됐다. 근데 과거에는 중국 원툴이었지만 지금은 유럽, 미국 등에서 매출이 잘 올라오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률 차트도 한번 보시면 갔죠? 영업이익이 올라왔을 때 순이익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긴 있는데 일단 매출 원가가
점점 떨어지지 않고 판관비도 좀 떨어지긴 해야 되는데 판관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판관비가 떨어지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재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재고. 자, 그 이유가 뭐냐? 중국 수요에 맞춰서 미리 개발을 해놨던 제품들이 중국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게 되자 재고가 쌓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판관비하고 매출 원가율이 지금은 다소 높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보시면 제가 아까도 영상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제는 중국 원툴이 아니에요. 중국 원툴이 아니다. 자, 중국 원툴이 아니면 뭐냐 도대체. 이제는 미국과 보시면 미국과 유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작년 대비 자, 21% 올라갔습니다. 자, 다소 그 매출이 좀 빠진 지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내 매출이 다소 부진했지만 해외 매출은 크게 이상이 없다. 오히려 호실적만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도 꽤 많이 올라왔죠. 자, 그리고 다음 장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PR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용기기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어요. 화장품까지 같이 만듭니다. 자, 원래는 미용기기 매출이 훨씬 높았습니다.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죠. 자, 근데 화장품 매출도 많이 올라왔어요. 화장품 매출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 여기 보시면 자, 24년 1분기 전년 대비 30% 올랐어. 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왔죠. 36% 올랐어. 자, 30%가 적어 보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 1분기다. 이제 3-4분기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3-4분기 더 체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70에서 뭐 130%까지 전년 대비 성장 가능하다. 자, 이 그 나머지는 조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뭐 화장품 이름 같은 거요 읽어보시면 되고 뭐 저는 남자라서 화장품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일단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리포트 작성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보세요. 이제 보시면 자, 미국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자, 원래는 과거에는 뭐다? 중국 원툴이었다. 하지만 중국 시장 떨어지면서 미국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죠.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 일단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국만 다소 부진하다. 자, 그리고 나머지 중화권 보시면 홍콩에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중국만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걱정하실 것 전혀 없다. 제가 아까 영상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 금지. 자,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매도하시면 나중에 좀 비싸게 많이 비싸게 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증감 한번 봐보면 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시게 되면 자, 24년 1분기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전년 대비 19%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광고 선전 비용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APR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제 개인 계좌입니다. 자, 제 개인 계좌인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APR 4월달에 사셔야 된다. 지금 고점에서 좀 빠지고 있더라도 사고 홀딩하셔야 된다. 자, 구독자분들과 같이 4월달에 들어가서 6월 18일날 매도했는데 수익률 보세요.
82% 나왔어요. 저는 그 이미 수익 실현을 했지만 지금 매수 대기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100% 이상 보고 있습니다. 100% 이상. 자, 지금 제가 매수 대기 하고 있는 매수 대기 자리 말씀드릴 건데,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위에 있는 번호로 그 APR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요렇게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귀찮게 자꾸 전화드리거나 뭐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딱 깔끔하게 APR 매수 매도. 대신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된다.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APR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매수, 제가 보고 있는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조금 중요한 자리인데 차트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매물대 차트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APR이, 아 죄송합니다, 자, APR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저항 지지입니다. 지지. 자, 이 부분이 지지인데 이 부분은 절대 못 뚫죠. 지금 오늘 보시면 기관하고 외인하고 둘 다 물량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이 전일 대비 10% 빠졌다. 하지만 이 부근에 있는 매물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근의 매물대를 소화하려면 한 2거래 3거래일 동안 하한가를 좀 때려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바이오 관련주가 아니다 보니까 하한가를 그렇게 때려 맞을 일이 전혀 없죠. 만약에 하한가를 맞으려 그러면 오너 리스크로 배임이나 횡령으로 일단은 그 대표가 징역을 들어가든가 해야만 하한가를 한번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발표를 했고, 자, 지금 기관하고 외인이 물량을 던지지만 걱정하실 것은 전혀 없다. 왜냐? 지금 중국 말고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난다. 자,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일회용 용품이 아닙니다.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사면은 계속 사진 않아요. 근데 화장품은 뭐다? 소모품이다. 일단 찍어 바르는 만큼 없어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씻죠. 자, 화장품 매출 아까 보셨죠? 계속 증가 추이에 있는 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APR 지금 잡으셔야 되는데 적절한 매수 타점. 자, 조박사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APR 문자만 남겨주세요. 혹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 자, APR 리포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리포트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